나라 크기만큼 속이 좁은 나라. 한국 드라마의 거짓 마케팅이 또 시작됐다. 최근 중국 최대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한국 신작 드라마가 검색어 1위를 차지하며 엄청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해당 드라마를 보며 어떻게 중국을 이런 취급하냐며 분노하고 있었죠. 그러자 해외 네티즌들이 한국을 대신해 니들이 그런 말할 자격이 있니? 크크 라며 한 영상을 보여주고 참교육했다는데요. 최근 세계적인 OTT 플랫폼 디즈니 플러스에서 공개된 중국 드라마를 본 해외 네티즌들이 두 눈을 의심했다고 합니다. 논란이 된 드라마의 제목은 딜리셔스 데스티니, 중국어로는 진수기라고 하는데요. 드라마의 줄거리는 민간 출신의 젊은 요리사가 황궁에서 시련을 통해 뛰어난 요리 솜씨로 세자의 사랑을 받는데 성공하는 내용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 어딘지 모르게 굉장히 익숙한 느낌이 들죠. 이 찝찝한 느낌은 드라마를 보면 확신으로 바뀌었 는데요. 한복에 한국식 갓, 궁인들의 새악머리까지 중국 드라마 진수기는 한국 전통 문화를 완전히 베끼고 있었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중국은 초히트작인 한국 드라마 대장금을 따라한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작품 표절에 동북공정까지 중국은 선을 제대로 넘은 것 같은데요. 포스터에서도 대놓고 한국 전통을 베낀 이들의 만행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명나라 초중기 때는 원나라 때문에 고려양이라는 고려 풍습옷이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고려에서 조선시대의 복장들과 명나라 때 옷은 꽤 비슷했죠. 하지만 명나라 황제 홍치제가 고려양은 우리 한족 복장이 아니다 라며 고려양을 금지시켰고 한복과 완전히 다른 복장으로 변모했습니다. 100번 양보해 드라마의 시대적 배경이 명나라 초기 때라면 완전히 틀린 고증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 당시의 복장은 명백히 우리의 전통 의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설명 없이 드라마 속 에서 마치 중국의 전통 복장인 양 해놓은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고려시대부터 한류에 환장하더니 현대에 와서도 한국 전통 문화를 자신의 것이라고 우기는 중국의 모습이 황당하기만 한데요. 이에 얼마 전 한국이 이해는 이라고 드라마로 한국을 모욕한 중국에 드라마를 통해 통쾌한 복수를 해주었습니다. 최근 공개된 배우 수지 주연의 드라마 안나는 공개되자마자 중국에서 상당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는 조금 다른 의미의 화제입니다. 정확히는 논란이라고 할 수 있죠. 중국 최대 소셜미디어 웨이보에는 수지의 새 드라마 안나 속의 논란 등의 드라마 안나와 관련된 검색어가 1위를 차지하며 사이트를 도배하다시피 했는데요. 그러면서 한 중국 네티즌은 드라마 안나에서 선물 받은 이불과 가짜 시계를 팔기 위해 가게로 향한다. 그러자 점원이 이 브랜드가 좋은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계는 중국이라고 말한다 라며 논란의 장면을 지적했습니다. 이 네티즌이 말한 대로 드라마 속에는 중국산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저급 또는 불량품에 가까운 의미로 쓰였습니다. 우리로서는 이게 왜?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중국인들은 이 장면을 보고 노발대발 난리를 피웠는데요. 중국 네티즌들은 한국이 항상 우리나라를 따라하면서 덮어씌우려고 한다. 나라 크기만큼 속이 좁은 국가. 한국 드라마의 거짓 마케팅이 또 시작됐다. 라며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드라마 안나를 볼 수 있는 쿠팡플레이는 중국에서 서비스하지 않는데요. 그러나 중국에서는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부품을 수입해서 질 떨어지는 제품을 생산한다는 주장부터 중국의 좋은 것들은 모두 모방이라고 주장한다는 이야기까지 비난을 멈추지 않았죠. 또한 모든 것이 한국에서 시작되었고 하나님은 한국인이신데 뭐가 문제 있나요? 지난 2년 동안 많은 한국 드라마를 봤지만 중국에 대한 음모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라며 오히려 한국이 모든 것을 자기 전통이라고 우긴다며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도 했는데요. 중국은 커뮤니티를 통해 일본, 대만 등 심지어 서구권에까지 한국은 모든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한다 라는 인식을 심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많은 국가에서는 한국에서 공자를 한국인이라고 우기고 있다고 여깁니다. 우리로서는 난생 처음 듣는 소리인데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싶지만 이는 이 영상 하나만으로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那孔子到底是韩国的还是中国的？哦，到底是韩国的还是中国的？我不知道，这是从哪出来的一个？99.9999999以上的韩国人都会知道孔子是中国人，所以我现在在这个场合代表整个韩国，就明明说孔子是中国人。
얼큰한 뉴스에서도 한번 다루었던 이 내용은 중국판 비정상회담의 한 장면으로 중국이 한국에 대한 인식을 세계에 어떻게 심었는지 낱낱이 보여주는 사례였죠. 이처럼 중국은 자신들이 하는 만행을 마치 한국이 한 것처럼 둔갑시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깨어있는 일부 중국 네티즌들은 보기가 많이 불편하긴 하지만 중국이 가짜가 많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의류, 신발, 가방, 화장품 등 가짜로 우리 산업은 성장했습니다. 라며 순순히 인정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메이드 인 차이나는 해외에서도 다른 의미로 이미 정평이 나 있습니다. 한 커뮤니티에서는 왜 중국 제품은 종종 품질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올까? 라는 주제로 토론을 벌이기도 했죠. 해외 네티즌들은 중국인들은 정교한 솜씨로 유명하지만 쓰레기도 많이 생산합니다. 싼 부품, 값싼 노동력. 하지만 그것들을 모두 참고서라도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사용하죠. 중국산 물건을 많이 사용해본 결과 처음 사용할 시 깨지는 것은 기본, 버틴 물건 역시 1년 안에 고장납니다. 크크 라며 중국산을 비난했고 한 해외 네티즌은 저는 중국에서 오디오를 제조하는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중국은 중요한 제품을 약 15% 저렴한 것으로 갑자기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약 6개월 만에 부품과 함께 오디오 소리도 끊어졌습니다. 고객이 불평하는 모든 장치를 교체하는데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라며 자신의 경험담을 통해 중국의 민낯을 까발렸는데요. 이 댓글에 다른 해외 네티즌은 네, 이게 바로 문제의 핵심입니다. 어차피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질낮은 부품이나 제품을 대체하는 것을 중국은 도덕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며 낯짝 두꺼운 중국인들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한 답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 와중에 중국 네티즌은 중국인은 만리장성을 건설했습니다. 이는 오늘도 여전히 건재하죠. 중국인들은 품질에 대해 당당합니다. 라고 만리장성을 내세워 중국산은 품질이 높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해외 네티즌은 곧바로 정직해야 합니다. 현재 만리장성은 다양한 각도로 반복적인 재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으로 보면 여전히 건재한 모습을 하고 있죠. 중국인들은 수세기에 걸친 엔지니어링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마법이 아닙니다. 라며 만리장성의 진실로 중국인들을 참교육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막고도 정신 못 차리는 중국. 중국의 동북공정은 자신들에게는 없는 한국의 수준 높은 전통문화가 탐나서 그럴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저지르는 만행과 더러운 짓을 오히려 한국에 덤터기 씌우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앞으로 이러한 사실을 가만히 지켜보지 말고 우리도 나서서 진실을 바로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것을 제대로 알릴 수 있을 테니까요. 지금까지 얼큰한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